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오늘도 좀 보여줄 하루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우려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그런 기업들의 매출 하락, 영업이익 하락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그 방어적이면서 좀 성장성 있는 업종인 원자력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원자력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? 예,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한전 기술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한전 기술은 이제 한국 전력의 이제 자회사로서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, 이제 수화력 발전소 설계, 뭐 발전 설비 플랜트 건설 PMCM 사업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교통 설계, 원전 종합 설계를 좀 모두 수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제 신정부의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이제 정책이 좀 변화가 됐고요.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 해외 수주가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뭐 체코, 폴란드, 뭐 이집트, 사우디 등 원전 수주로 인해 가지고 2025년까지 관련 매출들에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이제 신하루 3, 4, 5기가 이제 공사 재개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도 뭐 해상풍력, EPC 사업도 좀 영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그런 그 릴레이팅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런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그 협력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과의 그런 원전에 대한 그런 동반 지출을 뭐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유럽의 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원전에 대한 비중들을 좀 확대해야 한다라고 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들이 상당히 원전한테는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한 장 속에서도 저희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으로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. 한국전력은 저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요금이 지속적인 동결, 그 다음에 원자력 가격은 오히려 좀 상승함으로써 누적 적자가 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거라고들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번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한 뭐 현실화 방안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재책의 개편 논의의 본격화 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한국전력이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받던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. 한국전력의 자회사는 뭐 한수원이기 때문에 100% 자회사는 한수원에 높아진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도 있고요. 국내에서의 그런 그동안의 원전 이용률이 좀 감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원전 이용들을 좀 끌어올려가지고 상당 부분 비용 절감을 좀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한국전력에 대한 그런 그 주가에 대한 모습들도 바닥을 치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되는 한 해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대변수에 좀 노출된 종목들은 좀 피하고 아무래도 국내 이슈, 국내 정책에 대한 종목들로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원전 관련주 중에서 한전기술과 한국전력 분석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